안녕하세요. 은가 찾았어요. 오늘 추출 때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렸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는 거겠죠.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기본 스탠스에서 추를 칠 때 회전으로 치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몸을 밀어내려고 그랬죠.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거겠죠. 원투를 예시 드렸을까요? 원래 기본적인 원투는 이 상태였지만은 몸이 앞으로 쏠려버린 원투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보시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. 내가 기본 자세에서 턱을 숙였죠. 이 상태에서 뒷발을 들면서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툴을 치면 머리가 앞으로 쏠리게 되죠. 머리가 앞으로 쏠렸으면 그만큼 내 중심이 흔들려요. 그런데 정상적인 회전을 치면 내가 기본 자세에서 고개를 숙였죠. 이 상태에서 돌려지니까 중심이 앞으로 쏠릴 일이 없는 거죠. 원투로 다시 예를 들어도 똑같아요. 잘못된 방식은 내가 이런 식으로 몸이 이렇게 넘어가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투치고 내 중심이 앞으로 쏠렸는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알아보려면은 멈추어요. 이러면 된 거예요. 근데 잘못된 거는 흔들흔들거리죠, 벌써. 물론 몸의 중심을 앞으로 넘기는 투가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. 자기가 벌써 따로 생각한 공격 방법이 있으면 몸을 앞으로 넘기면서 투를 쳐도 돼요.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원투치고 몸이 앞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점프 같은 걸 칠 때는 당연히 몸이 앞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점프 치는 게 더 편하겠죠. 만약에 내가 몸의 중심을 지키면서 친다면은 이런 식이 되니까. 그리고 투 자체도 완벽한 자세로 할 필요 없어요. 예를 들어가지고 약간 아웃복서 형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체중을 원래대로 넘기지 않고 살짝 뒤로 유지하면서 치는 스트레스도 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원투를 칠 때 중심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이 앞으로 쏠렸기 때문이에요. 이거 지난번에 다른 유튜브 체육관 관장님은 원투 칠 때 중심 밸런스를 유지하면은 다리를 벌리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건 제가 따로 찍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,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원투 치면서 몸이 앞으로 쏠렸으면은 그만큼 중심이 많이 쏠려 있겠죠. 이렇게 투칠 때 몸이 앞으로 가는 거 한번 설명해 봤고요. 그럼 체육관 가서 인사드립니다.